안녕하세요, 센작가입니다. 오늘은 센작가가 그림작가로 입문하게 된 배경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횟수로 5년 동안의 작가 생활을 돌아보면서 현재 느끼는 감정들을 가볍게 풀어보려고 해요. 그럼 센작가의 작업 영상 시작할게요. 처음 그림을 시작하게 된 건 고등학교 2학년 입시미술 때부터였어요. 공부를 잘하진 못했고 그렇다고 유난히 관심 있는 무언가가 있지도 않은 때였거든요. 그나마 운동을 좀 좋아해서 체대에 갈까 고민을 했는데 제 쌍둥이 동생이 미술학원을 다닌다길래 부모님이 체대에 가려고 하는 저를 설득해서 미술학원을 같이 다니게 됐어요. 내가 가진 재능으로 칭찬을 받아보는 경험은 미술이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쌍둥이 동생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어서 대학교까지 같은 학교, 같은 과를 들어가게 됐어요. 대학 졸업 후에도 함께 일하는 거를 꿈꾸면서 4년 동안 계획을 했고 졸업과 동시에 커스텀 주얼리 브랜드를 함께 론칭하게 되었어요. 감사한 은희를 만나 첫 번째로 발표했던 컬렉션을 신사동 가로수길 편집샵에 입점시켰고 이후에는 현대백화점으로도 입점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쌍둥이 동생과의 공동 디자이너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어요. 많고 많은 갈등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갈등은 같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계획적이고 신중한 타입의 동생과 달리 저는 너무나도 즉흥적이고 자유분방했거든요. 그렇게 3년 동안 함께하던 브랜드를 접고 서로에게 더 잘 맞는 무언가를 찾아 떠나야 했어요. 동생은 평소 관심이 많았던 꽃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저는 20대 후반을 향해 달려가는데 쌓아둔 경력도 하나 없고 막막했죠.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도 필요했고 놀고만 있을 순 없어서 아이들 미술 교육을 시작했어요. 디자이너에서 미술 선생님으로 당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높은 자존심을 버리는 데는 시간이 조금 필요했어요. 스트레스가 엄청났고 불안한 나를 다독이고 진정시킬 활동이 필요했어요. 미술 과외를 하면서 저는 밤낮으로 그림에 매달렸죠. 당시에는 작가가 되려고 그림 그린 건 아니고 그림 그릴 때만큼은 온전한 나를 되찾는 것 같아서 저에게는 그림이 탈출구였어요. 인스타에 작업물을 찍어서 올리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지인들로부터 그림에 대한 피드백을 받다가 점점 모르는 사람들도 제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인스타 메시지를 통해서 제 그림을 보고 힘을 얻는다며 그림을 그려줘서 고맙다는 메시지를 받게 됐어요.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졌고 용기라는 게 불끈 생기더라고요. 내가 가진 재능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직업이라면 나는 너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30을 앞둔 2016년 12월 29일 혼자서 사업자 등록증을 냈어요. 이거 피자 먹고 싶었는데. 먹고 싶었어? 어. (2017년) 연말 플로리스트가 된 쌍둥이 동생과 일산 호수공원 근처에 공동 작업실을 함께 차리게 되었고 지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프리랜서로 작가 생활을 하기에는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매월 월간 엽서를 발표하자고 마음먹었고 벌써 3년째 매월 엽서를 발행하고 있어요. 작가로서 나만의 그림 스타일을 찾는 것에 도움이 됐었고, 다작으로 인해서 포트폴리오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됐죠. 이런 저의 활동을 보시고 이제는 출판사나 외부 업체로부터 협업 제안을 받기도 하고, 개인 그림문이나 브랜딩 요청도 받고 있습니다. 꽃과 그림, 분야는 다르지만 플라워세지와 함께 몇 번의 인터뷰도 할 기회가 있었고, 여전히 가까이에서 서로 응원하며 작업실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림은 저에게 위로를 주고 행복을 주는 활동이에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이기도 하고요. 작업이 어느덧 끝이 보입니다. 작업 완성! 센작가는 앞으로도 좋은 작업들로 찾아올게요. 안녕!